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한테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반클라이번 콩쿠르, 그리고 거기에 또 마지막 결승까지 간 우리 아주 젊은 피아니스트, 이런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반클라이번 콩쿠르가 이 계보에 대해서 나름 갖고 있는 너무나 재미난 이야기도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지나 레빈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반클라이번 하면 오히려 더 유명하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반클라이번이 왜 유명한가요? 네, 차이콥스키 콩쿠르 1958년에 제1회, 그것도 러시아에서 열린, 그게 냉전의 시대였거든요, 그 당시가. 그쪽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았을 때였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콩쿠르에 미국 피아니스트가 1등을 한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때까지 뭐 그렇다한 피아니스트가 나오지 않은 그런 배경에서 어떻게 해요? 러시아 선생님이 가르친 미국 아주 본토 학생이 가서 연주를 했을 때 1등이 됐던 것,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정명훈 씨가 2등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퍼레이드를 했을 때 제가 예원학교 다니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납니다. 우리가 다 그 시청 앞에 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그분이 차이콥스키 2등한 거를 너무 축하했던 그런 정도로 이 차이콥스키 콩쿠르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말 이 텍사스에서 온 반클라이번을 그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키울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바로 로지나 레빈이라는 피아니스트의 놀라운 그 교수법이 있었는데요. 그 교수법을 똑같이 그 당시에 배웠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선생님이셨던 윤기 선생님이셨습니다. 아니, 윤기 선생님뿐이 아니죠. 여러분, 그 로지나 레빈의 제자들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백건우 씨, 한동일 씨,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아델레 마커스, 존 브라우닝, 미샤 디히터, 그리고 조셉 슈바르츠, 뭐 너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진짜 마틴 캐닌, 정말 웬만한 미국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또 지금 현재 줄리아드 교수로 이미 연세가 만나지신 그런 분들이 다 이 마담 레빈, 조셉 레빈 부처였고, 그 특히 남편 되시는 분은 좀 일찍 돌아가셨고요. 정말 50년 이상을 거기 줄리아드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를 키워내신 바로 그 장본인이 로지나 레빈입니다. 정말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죠. 저도 피아노 선생님, 윤기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마담 레빈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냥 귀가 못이 받도록. 정말 귀가 닳도록 선생님께서 제가 마담 레빈이 그랬어, 마담 레빈이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만큼 이런 그 피아니스트들은 그 자신의 선생님에 대한 놀라운 그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쵸?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했던 그 우리 청년도, 한국 청년도 자기 선생님이 종교와도 같다고 이런 얘기 인터뷰에서 한 거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음악 교육에 있어서 교사라는 역할은 정말 거의 좀 뭐 부모님보다도 더할 정도의 그런 음악적인 족보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반클라이번 콩쿠르에 정말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었고, 정말 중국인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잘 치는 친구들이, 그것도 이미 세계 콩쿠르에서 다 입상을 했던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청년이, 그것도 굉장히 개성이 강한 청년이 마지막까지 올라갔을까? 그런 것을 저는 생각해 보면서, 혹시 이것이 반클라이번이 가지고 있었던, 즉 마담 레빈한테 배웠던 그런 그 어떤 티칭의 레가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 전통적인 배웠던 그 정통의 그 일환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에 보면은 이 마담 레빈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가르칠 적에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면요, 이 마담 레빈이 너 자신을 연주해라 그랬다. Play what you are. 너 자신을 연주하지, 남을 연주하지 마라.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 그것이 아니라 너만의 브랜드를 개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저는 수많은 작곡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우리 연주가자들도 보십시오. 한동일, 백건우 연주, 우리가 너무나 유명하신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인데 그분들의 연주가 같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같은 선생님의 제자지만 획일적인 어떤 유니폼 되는 공장의 물건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에 맞는 그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다는 이 선생님의 저력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어떤 것을, 마담 레빈이 어떤 것을 강조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한국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 문헌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반클라이번 콩쿠르 때문에 시작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했더니,
언제나 자기만의 피아노 연주를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singing tone, 노래하는 톤. 소리에 벌써 노래가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뮤지컬 라인, 이 라인이 있어야 되면서 그 다음에는 개성이 중요한데 그게 이렇게 왜 특이해갖고 너무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해서 글랭글도라든지 이런 좀 특이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건 안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변덕스럽고 왜 자기가 어떤 막 이건 나만의 연주야 막 이렇게 변덕스럽게 뭐 자기만의 특징을 생긴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지만 스폰테니어티 자발적인 굉장히 그때그때 달라지는 그런 연주를 지향했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연주 자신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 연주에서도 바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쇼팽 콘체르트 E마이너를 연주했을 때 너무나 따뜻하고 그러면서도 활기찬 그 공명된 소리를 만들어냈을 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그 테크닉, 그 기술이 굉장히 대리석처럼 매끄러웠다고. 이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퍼펙트한 레가토. 레가토가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아주 공간이 있는, 여유 있는 연주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말 delicate sense of poetry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그 아주 예민하고 아주 섬세한 그런 시적인 표현. 정말 쇼팽이니까요. 그런 표현을 했던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쇼팽 이 연주를 워낙 또 잘했고 연주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거. 그래서 저도 우리 윤 선생님이 저를 갖다 피아노를 가르치실 때 정말 쇼팽을 저는 정말 선생님이 제가 한국에 귀국하려고 했을 때 매일 저는 뭐 세 개의 곡을 한꺼번에 레슨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다 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통 대학교에서 연주하거나 대학원에서 하면 맨날 대곡만 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또 선생님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늘 저를 너는 교사로서 굉장히 재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수많은 그 소품들과 이런 다양한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마담 맥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반클라이번 콩쿠르를 보면서도요. 그 콩쿠르이 그냥 어떤 다른 기준이 아니라 그 연주자의 개성이 드러나면서도 그러면서도 특별히 그 자신만의 공명된 소리를 내고 그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반클라인 콩쿠르이 다른 콩쿠르과 다른 점이 아닐까. 물론 여러분 반클라인 콩쿠르이 엄청나게 연주자들을 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자 콩쿠르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 사람들을 뽑는 기준 자체가 반클라이번의 선생님이셨던 마담 맥빈의 그 기준에서부터 흘러오는 전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재밌고 그리고 아주 자부심 있게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을 저는 이제 피아노 교수법에다 녹여내기 위해서 저의 강의와 또 이런 책들을 만들어냈지만 이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정통적인 그런 교수법에서 온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반클라이번 좋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뿌리를 캐어보면서 그런 정통적인 피아노 교육이 우리나라에도 제대로 심겨지기를 너무나 바란다. 그런 것을 통해서 뭐 잘한다, 뭐 누가 했다 그런 거에 휩싸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차세대를 어떤 방법으로 교육해 나가야지 그것이 바른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그런 통찰 그리고 그런 깊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런 기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죠? 저는 우리 선생님 너무 그립습니다. 반클라이번하고 클래스메이트였으면서 거의 같이 콩쿠르를 나갈 뻔 했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사실 더 잘 쳤는데 이런 말씀도 하시고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셨대요. 우리 선생님을. 우리 선생님 너무너무 기가 80대, 90대까지 정말 연주하셨어요. 브람스도 연주하고 참 우리나라에 누가 그 나이에 콘체르트 연주합니까? 선생님은 정말 마담 레빈의 그 약속대로 정말 스케일 연습하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그런 연주하셨던 거 제가 그때 기억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살아계신 전설이셨죠. 이제 반클라이번 콩쿠르이라는 콩쿠르 안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이런 두각이 그냥 한 번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면면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